안녕하세요. 상을 봅니다. 오래된 고추장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고추장을 담아서 좀 오래되면 색이 까매지거든요. 음식을 해놓으면 너무 시큼해서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고추장을 조금 색을 좀 옅게 만들어주면 음식하기 좀 좋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하시면 그래도 색은요 안 변하고 오래 가거든요. 근데 바깥에 두시면 색이 잘 갑니다. 거의 검은색이 됐죠. 요거는 제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고 있었고요. 바깥에 놔둔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지나면 이렇게 검어지거든요. 맛은 있는데 음식하기엔 좀 그래요. 고추장을 새로 만들면서 이걸로 희석을 시켰어요. 조금 더 붉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용 고춧가루 600g에다가요. 메주가루를 이게 한 봉지 너무 많고요. 저는 오늘 이거 3분의 1만 쓰겠습니다. 쌀조청 1kg를 준비했습니다. 물 500ml 넣고요. 불을 켭니다. 그리고는 이 쌀조청 1kg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줄게요. 3분 정도만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끓고 있으면은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고, 먼저 이게 굵은 소금이니까 뜨거운 데 넣고 녹게 해주겠습니다. 두 종이컵을 넣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고추장이 너무 짜다면, 이 소금은 조금 줄여주셔도 돼요. 조금만 더 끓이고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한 2, 3분 끓이면요. 불을 끄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미지근할 정도로 식혀주겠습니다. 메주가루는요. 이게 다는 많고요. 3분의 1이라 쓰겠습니다. 이렇게 남는 거는 이렇게 물을 풀어서 된장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고춧가루 600g이랑요. 자, 거품기로 채웠어요. 이제 두 가지를요. 골고루 섞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추장 풀기가 좋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 고추장을 넣어주는데요. 비율은 보시면서 이제 맞추시면 돼요. 이거는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또 이걸 골고루.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보다는 좀 덜 까맣고요. 이렇게 요거보다는 이렇게 까맣지만 요거보다는 이렇게 덜 까맣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희석하시면 돼요. 고추장을 새로 좀 손을 봐서 이 정도만 돼도 음식하는데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까맣잖아요. 거의 짜장 같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몽우리는 금방 다 풀어진 것 같습니다. 젓가락으로 하니까 좀 더 잘 풀리네요. 이제 단지나 통에 담아서 바깥에서 그냥 한 며칠만 놔뒀다가요. 더 이상 검게 안 변하게 하려면 냉장고 넣어놓으시는 게 괜찮아요. 근데 바깥에 놔두시면 또 색이 다시 까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깥에 한 며칠만 두시고는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 넣었다 드시면 더 이상 색은 안 까맣게 되니까요. 통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몽우리 없이 대충 잘 풀어졌거든요. 자,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둘 거기 때문에요. 소주를 붓는다든지 소금을 뿌린다든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실온에다 한 일주일 정도는 숙성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추장 손보기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